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지금 전해드릴 뉴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속이 뻥 뚫릴 그런 영상입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진짜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아, 정보 전하기도 전에 크크크 웃음이 자꾸 나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트랜스젠더 딜런 물베니 이 남자였다가 여자 됐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버드라이트 광고 모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역풍이 있었죠. 자,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해가지고 conservative dad, 보수적인 아빠의 새로운 맥주가 나왔어요. 울트라 라이트라는 맥주가 나왔는데 이거 광고 캠페인을 이 사람이 직접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땀한땀 전해드릴게요. 동영상 그대로 틀지는 못하고요. 제가 트위터, 제 트위터에다가 이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딱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보수적인 아빠다, conservative dad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merica's been drinking beer. 미국은 이때까지 어떤 맥주를 마셔왔느냐? From a company that doesn't even know which restroom to use. 어떤 화장실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가 만든 맥주를 먹어왔다. 이때까지 왜 뭐, 내가 여자로 느끼면 여자 화장실 가, 남자로 느껴지면 남자 화장실 가. 이게 이 워크, 무슨,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떤 화장실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회사가 만드는 그런 맥주를 먹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버드라이트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That's why I created conservative, that's ultra right. 그래서 내가 지금 보수적인 아빠의 ultra right라는 새로운 맥주를 만들었다. 이 맥주는 100% walk free 맥주다. 100% walk free 맥주다. 100% walk free 맥주라고 하면서요. As conservatives, 보수로서 we are constantly getting hit in the face. 우리는 계속 뺨을 맞아왔다. Left and right. 계속 보수는 뺨을 왼쪽, 오른쪽 계속 맞아왔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woke mind virus. 깨어있는 척하는 이 깨시민 정신 바이러스로부터 계속 뺨을 맞아왔다. 그렇지만 the last place we want is in our beer. 하지만 이거 맞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게 우리 맥주까지 건드려선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You know which bathroom to use. 우리는 보수로서 어떤 화장실을 써야 되는지 알고 있다. 남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는 여자 화장실. 무슨 거기에 애매모호성이 어딨냐라고 하면서요. Beer you should be drinking. 그래서 어떤 맥주를 마셔야 되는지도 분명하다. Stop giving money to woke corporations. 깨어있는 척하는 woke corporation. 그런 회사에다가 돈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That hate our value. 기본적인 보수적인 가치를 외면하는 그런 회사가 만드는 맥주 회사에 돈을 주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버드라이트 캔을 딱 놔두고요.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이 캔을 빵 쳐버립니다. 폭발시켜 버립니다. 이게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맥주 병 캔을 딱 놔두고 야구 방망이로 빵 쳐가지고 깨버리는데 스윙도 아주 좋더라고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빵 때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구 방망이를 딱 보여주면서 And to the rest, you work corporation. 그리고 이 회사 말고도 다른 이 work 회사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Stay the F away from our kids.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 그래서 이 버드라이트 맥주 캔 완전 깨부시고 딱 얘기합니다. 야구 방망이 되고. 너네들, 우리 애들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속 시원해요. ultrarightbeer.com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적인 채널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캠페인 매니저였습니다. 전직.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딱 나와서 더 이상 이런 회사에다가 돈 주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이 캔을 딱 깨부수면서 절대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 Work mind virus. 우리 애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너무 속 시원해요. 자, 여기 댓글 보시면요. 이 영상, 이 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 보시면요. 와우, great commercial. 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그러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원래 맥주 안 마셔. 그런데 나이 맥주 살 거야. 이렇게 썼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리퀄 드링커라는 거는 뭐 양주 뭐 이런 거 마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 이거 지지하기 위해서 이 맥주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servative Dad. 이 사람이 자기를 Conservative Dad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Great. 그래서 나는 맥주 안 마시지만 지지한다. 맥주 사서 마시겠다. 라고 하고요. Go with but right and not walk but light. But like는 walk다. 라고 하면서 Conservative Dad가 만든 이 Ultra Right 맥주를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댓글 보시면 That is freaking awesome. Great message. 와, 진짜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Brilliant. I love it. 이렇게 댓글 엄청나게 달렸고요. 이 맥주가 지금 비싸답니다. 6개 캔에 20달러래요. 그러면 다른 맥주보다 한두배 정도 된대요. 그 이유가 지금은 뭐 슈퍼마켓 같은 데팔 수가 없대요. 그냥 보내줘야 되는 맥주라서 비싸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멋지다. 브라보, 베스트 커머셜, 최고의 광고다. 이런 거 있고요. 또 마가로서 쓴다라고 하면서 나는 6개 캔에 30불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고 또 트럼프 NFT 트레이딩 카드도 살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게 비싸다고? 그러면 바이든의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이키가 Bud Light, 그 딜런 물베니를 조깅 스포츠 브라 모델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He doesn't have a boob. 그는 가슴이 없다. And really bad representation of Nike brand. 나이키 브랜드의 오명을 남긴 거다. Downgrading women and sports.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고 스포츠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프리덤 비어. 이 사람은 아예 이름을 프리덤 비어라고 썼어요. 나 이거 프리덤 비어 사겠다. 라고 하고요. 지금은 주별로 이렇게 뭐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내가 볼때 캘리포니아는 절대로 이거 못 팔게 할 거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의 이 워크 마인드가 얼마나 심각한가.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짤인데요. 러시아 탱크는 그냥 탱크래요. 근데 미국 탱크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이고 여기다가 they, them 대명사 가지고 싸우고 있다. 다양성, 포용성 찾느라고 대명사 가지고 싸우고 있는 미국 군대. 이런 짤 있었습니다. 자, 딜런 물베이니 이 트랜스젠더를 모델로 쓰고 나서요. 엔하우저 부시 뭐 기업이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팍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비웃는 짤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남자였는데, just one beer. 나 맥주 하나만 마시고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one Bud Light later. 한캔딱 마시고 나니까 여자가 됐다. 이런 거 있고요. 자, 이 딜런 물베이니 보고, pretends to be woman. 여자인 척 한다. 그 다음에 Bud Light pretends to be a beer. 맥주인 척 한다. 이런 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나온 맥주입니다. 울트라 라이트 맥주인데, 6캔에 거의 20달러죠. 비쌉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겠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라일리 게인스라고 여성 수영선수 있잖아요. 그 트랜스젠더 남자 수영선수 때문에 1등을 뺏긴 기골이 장대한 그 장군감의 남자 수영선수한테 1등을 뺏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의하러 갔다가 트랜스젠더들한테 악귀처럼 막 덤벼드는 트랜스젠더들한테 막 두드려 맞았던 여자 수영선수입니다. 자, 이 여성을 Woman of the Year, 올해의 여성으로 뽑아야 된다. 용감하고 재능 있고 정의롭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광고 모델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Ultra Right Beer. 온라인으로만 주문할 수 있대요. ultrarightbeer.com 여기서 주문을 할수 있답니다. 자, 이거 만든 아까 그 Conservative Dad라는 사람이 Seth Weathers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America's been buying beer from a company that doesn't even know which restroom to use. 어떤 화장실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가 만든 맥주를 이때까지 마시고 있었다. 근데 새로운 맥주가 나왔다. 울트라 라이트 맥주다. 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울트라 라이트 맥주.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스토어에서는 팔 수가 없다. 법적으로 스토어에서는 팔 수가 없다. 법적으로 스토어에서 팔 수 있으면 그때 가서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비싸다. 비싸지만 우리는 마시겠다.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트라 컨서버티브 데드, 보수적인 아빠가 만든 비어, 울트라 라이트.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광고하는 맥주 마시지 말고 보수의 울트라 라이트 맥주를 마시자. 이 광고. 와,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진짜. 이 맥주 버드라이트를 딱 놔두고 야구 방망이로 빵 쳐가지고 터뜨려버리는 이 장면 진짜 너무 통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층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트랜스젠더에 지친 미국 사람들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와 속이 뻥 뚫리네? 이 생각했습니다. 이 워크라는 단어가 너 잘해 잘해 너 깨어있어 너 깨어있어 우쭈쭈 우쭈쭈 하면 진짜 뭐라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워크죠. 너 깨어있어 라고 하면 그냥 로봇처럼 이상한 짓도 한다. 그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